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 소개하고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혜라님께서 힐빌리의 노래편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힐빌리의 노래 그리고 사당동 더하기 25 꼭 읽어보고 싶네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JYP께서 정리하는 내 편에서 추천해 주신 표현의 기술도 잘 읽었습니다. 읽다가 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배우려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배움보다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배우는 책 읽기를 넘어 느끼는 책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깊고 섬세하게 느끼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자 텍스트로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169쪽에 나와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책을 집어들었고 읽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 내려놔야겠습니다. 네, 그 표현의 기술이 유시민 선생이 쓴 책이죠. 네, 정훈이 만화하고 네, 같이 있는 네, 네. 그 책에서 배우는 책 읽기를 넘어서 느끼는 책 읽기에 도전해 보라는 이 유시민 씨의 조언에 이혜라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네. 자, 오늘 우리 반 고정 게스트 박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이 정도면 반고정이 아니라 거의 고정 아닌가? 고정은 정의가 뭐죠? 얼마나 자주 나오면 고정입니까? 매번 나오진 않잖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 고정이라고 하겠죠? 아, 그럼 뭐 고정인 걸로. 그런가요?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나오니까. 아, 그리고 뭐랄까?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댓글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박평을 고정 비슷하게 별명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부를 수 있는 이름. 네, 자, 그 언젠가 JYP, YG, 박평이 이제 서로 한국 소설을 읽고서 아, 이 책 재밌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좋은 평가를 받는 한국 소설들이 꽤 있었고 또 몇 권 저희가 이름을 거론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딸에 대하여 라고 하는 소설이 이렇게 잔잔하게 요즘 화제를 네.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 한국 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은 한 4위, 5위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소설 분야 안에서 좀 네. 높은 순위에 있고 최근에는 그 한 대형 서점에서 이제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소설가 50명에게 올 한 해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인상적인 소설들을 좀 꼽아달라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소설이 2위를 했더라고요. 아, 한국 소설, 외국 소설을 다 통틀어서? 네, 통틀어서 오.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는 뭐였어? 1위가 김혜란 작가의 단편집이었던 바깥은 여름이었고요. 네. 네. 그거 갑자기 급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단편집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JYP가 단편집을 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JYP는 단편집을 마지막으로 읽은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다가 끝나는 게 싫어서 읽지 않습니다. 그 딸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또 저희들이 아, 권했던 책 중에 섬에 있는 서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은 그 아주 개팍한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저는 계속 JYP가 연상이 됐습니다. 왜? 근데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 주인공은 단편 소설을 예찬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단편 소설을 단호하게 읽지 않는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아, 옛날에는 좀 읽었는데요. 네. 요즘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다 읽는 YG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네 아무튼간에 다시 딸에 대하여 얘기로 돌아와서 그 딸에 대하여는 또 박평이랑 또 인연이 있는 소설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올해 이제 편집한 책들 중에 한 권이고 가장 최근에 같이 작업을 한 작가이고 김혜진 작가와는 이 책 이전에 소설집 작업도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름도 동명 동명이인이에요. 네, 네. 성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도 김혜진, 박혜진. 그러면 김혜진 씨 연락처 있겠네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김혜진 씨 안 부르고 박혜진 씨 불렀어요? 아, 저희 김혜진 작가님이 지금 그 남미로 여행을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12월에 떠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올 일정이라서 저희가 11월 달에 정말 빡세게 작가님을 온갖 서점으로 이렇게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만신창이한테 몸으로 그 해외 김혜진 작가님은 지금 남미 가면 날씨 되게 좋겠다. 네. 너무 좋죠. 김혜진 작가님은 그 박평 백으로 저기 남미 여행 돌아오시면은 한번 모시고 남미 여행 얘기는 한번 들으시죠. 아 좋죠. 네네. 네. 이 딸에 대하여 말고 뭐 딴 책도 다른 얘기도 책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넷이서 그때는 수다를 한번 떨어보죠. 아, 좋죠. 혜진 네. 원, 혜진 투 이렇게 해가지고 큰 혜진, 작은 혜진 둘 다 비슷해서 아 그래요? 네. 그 김혜진 작가 책은 사실 그 단편집 있고 지금 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장편 소설은 아니고요. 그 단편집을 내기 전에 중앙역이라는 장편 소설을 한번 냈었어요. 그거는 그 중앙문학상, 중앙장편문학상에 당선이 됐던 작품인데 그 고료가 뭐 거의 1억이었습니다. 되게 큰 상이었는데 중앙장편문학상은 뭐 중앙일보가 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제목은 중앙역이고요. 네. 이야, 그리고 제목을 잘 그리고 지어서 고료가 1억 원이고요. 네, 이게 하나씩. 네, 그 소설도 제법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어요. 그 서울역으로 연상되는 공간이 주된 배경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홈리스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소설이어서 아,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죠. 궁금하네요. 네. 아 저도 중앙역이라고 하는 그 작가 이력을 보고서 아,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길래 제목이 중앙역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서울역이라고 연상되는 큰 역을 무대로 네. 한 홈리스들의 사랑 이야기. 네, 네. 야, 아까 서울역이라고 하셔가지고 좀비 나오는 이야기. 네, 저도 부산행 뭐 그런 영화 한 편의 힘이. 영화 한 편의 힘이 이렇게. 아. 그 김혜진이라는 지금 남미가 있는 분은 83년생이고 대구 출신이고 2012년에 등단하셨는데 2012년 등단치고는 책을 많이 쓰신 거는 아니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깜짝 놀랐던 게 작가 경력을 이 소설이 워낙에 좋다는 높이 평가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또 그 박평과 JYP가 다 극찬을 해서 저는 좀 두 분보다 늦게 읽었잖아요. 근데 일단 소설을 읽고서 아,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약간 소설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각의 깊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소설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83년생이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좀 놀랐어요. 저희 최근에 이 책 내고 이제 서점들 다니면서 독자분들이랑 좀 만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50대 네.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 뭐냐면 내 정말 이 마음속 깊이 그 바닥에 있는 그 심리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부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취재의 힘인가. 취재 많이 하세요. 네, 취재의 힘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애늙은이 같은데도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인상 깊은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소설을 다 읽었으니까 막 다 내용을 알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청자분들은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이 도대체 어떤 소설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JYP가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JYP는 요약 잘 못하는데요. 자, 딸에 대하여는 엄마와 딸이 일단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딸의 연인이 있습니다. 네. 딸의 연인이 근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거죠. 네. 딸이. 그리고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그 요양원에 돌보는 환자 할머니가 한 명 나름 중요한 이제 네. 역할로 나오고 이렇게 네 사실 이 소설의 중요한 등장인물은 딱 그 네 명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그게 다예요. 네, 딸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잘 안 풀리는 딸이 어느 날 연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쭉 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와 마음과 뭐 이런 걸 나누고 갈등도 약간 있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고
그러고 끝나는데 근데 줄거리는 되게 단순하네요. 예. 근데 이 줄거리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약간 넉넉치 않게 살고 있는 엄마의 집에 어쨌든 엄마의 기대를 잔뜩 모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안 풀리게 된 딸이 또 하필이면은 레즈비언 커플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여성 연인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 동거를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김혜진 작가가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 이유가 이 딸에 대하여의 시선이 엄마의 시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0이 넘었죠? 네. 60이 넘은 엄마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느낌이라던가 뭐 당혹스러움이라던가 어려움이 좀 있죠. 이 엄마는 이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딸의 약간은 평범하지 않은 어떤 성향들을 눈치를 채지만 계속해서 외면하거든요. 모른 척하죠. 그리고 정말 저는 또 그 저번에 저희가 그 세 명이서 모여서 호평을 했던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을 했잖아요. 딸이 서른이에요, 또. 아, 그랬군요. 네, 네, 네. 예.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기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아, 잘 안 풀리는 서른 살. 잘 안 풀리는 또 서른 살의 또 약간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 연관이 되는군요. 네, 근데 그 세대를 이제 그 이제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네. 딱 그 세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딸에게, 네, 모든 걸 딸에게 다 바쳤는데. 그런데 그 딸이 정말 자기가 못 산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엄마의 기대를 배반하는 이제 딸이 되는데 사실 이 동거를 하는 조건도 좀 현실적이에요. 이 딸이 보증금을 날리는데 그 보증금을 날렸다고 해서 꼭 파트너랑 같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보증금이 이제 그 딸의 파트너의 돈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보증금 안에는 엄마가 지원해준 돈과 딸의 파트너의 돈이 섞여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니 엄마로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근데 같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같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네. 또 그 상황이 되게 그런 게 이제 딸은 또 정말 철이 없게도 엄마한테 목돈을 마련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집꼬리만한 월급을 진짜 요양보호사 진짜 적게 받으시거든요. 요양보호사로 살면서 집꼬리만한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그리고도 충당하지 못한 돈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서울 변두리 아주 낡은 양옥집 위층을 월세를 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같은 것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그런데 딸은 이제 그 위층에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 그 받은 걸 나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뭐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내 용돈은 그러면 누가 주냐고 했더니 아 그거 내가 준대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엄마가 그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배운 깡패들 같다. 잘 배우고 너무 많이 배웠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마도 50대 이상의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공감할 법한 대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대는 아니지만은 그 50대 엄마도 아니고 30대 딸도 아닌 40대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좀 있었나요? 전혀요. 전혀. 네. 그 저는 그리고 이 딸이 엄마한테 하는 걸 보니까 꼭 그 여섯 살짜리 제이가 저한테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박평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설정 참신한 설정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네, 저도 그게 굉장히 딱 끌어당기더라고요. 야, 이 설정, 야, 이거 한 옛날에 어디 저기 프랑스 문화원에서 보는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이런 깜찍한 설정인데 과연 이거를 아주 길진 않지만 하여튼 장편으로 어떻게 풀어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보다 훨씬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약간 단조롭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JYP가 잠깐 소개할 때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인 엄마가 보살피는 이제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 이제 할머니. 네. 할머니도 또 애사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네. 이 할머니는 이제 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인데 젊었을 때는 봉사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일단 많이 배웠고 사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환원하는 삶을 살았던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처음에 요양원으로 들어올 때는 모두가 다 환대해서 이 할머니를 반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또 이분이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용고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인이 의식을 잃어가니까 점점 이 할머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값싼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또 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막 아마도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작가가 취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는 뭐 양심적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엄마가 근무하는 요양원은 별로 그렇지 않은 요양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환자 1인당 할당되는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아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기저귀를 자꾸 갈아줘야 이제 욕창 같은 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뭐 두 번 갈아야 될 걸 한 번만 갈아 그러고 그리고 잘라서 쓰라 그러고 심지어는 신문지를 집어넣고 티슈를 그 신문지 위에 덧대가지고 그걸 기저귀 대신 재활용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이제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당한 요구를 또 견디지 못하고 갈등하는 또 엄마의 모습 같은 것도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죠. 네,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요양, 노인 요양, 뭐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고령화 사회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도 조금 던지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침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고 또 세대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또 딸의 그런 이제 서른 살 정도 되는 이 딸의 그런 팍팍한 삶. 비정규직 강사로 나오거든요. 비정규직 대학 강사죠. 비정규직 대학 강사로.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로. 여기 뭐 이렇게 이런 묘사가 나오죠. 배우고 가르쳤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 아줌마들은 아유 따님이 대학 교수라면서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죠. 뭐 콘크리트 같은 두꺼운 책, 그 무거운 책들을 큰 가방에다가 짊어지고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누비는 보따리 장사라는 걸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는 또 엄마의 답답한 심정.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작은 판형에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 작가의 말을 빼면 200페이지도 채 안 되는군요. 네. 원고지로 따지면 뭐 한 700장? 아니요. 500매가 안 될 거예요. 아, 500매도 채 안 네, 돼요? 네.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동성애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리고 청년 빈곤 문제, 그리고 또 노인 빈곤 문제 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러게요.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여성, 30대 여성, 그리고 5, 60대 여성, 그리고 거의 이제 80, 90대 되는 세 세대의 여성들 다 소외돼 있죠. 소외돼 있는 이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 뭐 동성애자 이야기,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또 어떤 중년 여성의 노동 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팍팍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늙음, 죽음 이런 소재도 가지고 왔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하나의 풍경 안에 좀 잘 보여주고 네.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 4명이 다 여성이고요. 네. 남자는 이제 단역으로 가끔 나오는데 다 좀 찌질하고 좀 뭔가 안 좋은 사람들로만 네. 등장하고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 방금 박평이 이제 요약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그래서 이 작가가 또 약간 다른 전략을 택하지 않은 것도 저는 되게 반갑긴 했어요. 사실은
엄마를 중산층 엄마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 딸의 레즈비언 커플을 약간 좀 전문직 레즈비언 커플 같은 걸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딱 그 성소수자 문제 갈등만 주목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좀 트렌디하면서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김혜진 작가는 그런 걸 택하지 않고 방금 저희들이 또 박평이 요약한 이제 좀 훨씬 더 리얼하면서도 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압축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소설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소설이 훨씬 더 좀 무거워지고 묵직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무거워지고 묵직해진 느낌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알겠는데 책이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무겁지는 않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제 의식이 훨씬 더 좀 묵직해졌다라고 할까? 네, 잘 읽히고 재미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 같다는 느낌이 훨씬 더 든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 이제 김혜진 작가의 소설들 이야기할 때 다루고 있는 대상을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이 좀 돋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도 이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막 밀착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더 많이 보여주고 했다면 성소수자의 삶이 더 보여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 시선이 조금 더 대상화되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엄마와 딸의 사이 안에서 그 문제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이 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사실 이해하지 않으면 뭐 되는 문제인데 엄마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 아이의 삶을 내가 그냥 이 거리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을 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연성 있게 숙명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자신이 노력해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훨씬 설득력 있게 좀 그려진 것 같고 사실 저는 김혜진 작가 소설을 읽으면 좀 재밌는 부분은 이 작가가 별로 회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이고 계속 일단 얘기가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나아갔거든요. 중학력 같은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막 수식들이 많지가 않고 문장들이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흡입력을 있게 만드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책 만약에 작가가 굉장히 수다스럽고 뭐 좀 이렇게 장식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량을 두 배로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네, 훨씬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집어넣어서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가 센 소설로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들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변주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오히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닿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평소에 즐겨 읽는 소설 장르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런 소설의 문장들이 번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출판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로 번역이 되는 소설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거 번역이 잘 되면 좋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그 소설들이 대체로 문장들이 화려해요. 그리고 네. 어렵고 좀 관념적이고 근데 이런 류의 문장들은 굉장히 번역하기 좋죠. 보편성이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또 장점이 많죠. 번역해서 해외에 내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책 내고 나면 뭐 그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요. 네, 해외에 네. 피칭해서 내고 하는 것 같아요. 딸에 대하여는 외국에 소개를 해도 충분히 보편적인 좀 정서적인 호소력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시간 강사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다 해외에도 있는 내용들이고 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 뭐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거의 없는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또 설정 자체가 그 아까 뭐 저희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그 너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설정이잖아요. 사실 딸이 엄마가 혼자 사는 집에
레즈비언 딸 커플이 들어와서 동거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얼마나 어색하며 뭐 얼마나 정말 뭐 이렇게 얼음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진짜 마치 네. 이 직접 경험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듯하지 않아요? 아 이럴 맞아 이럴 것 같아. 그렇죠. 아, 이 대사 막 와닿는다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 좀 리얼했던 부분이 딸은 너무 쌀쌀맞고 엄마에게 되게 틱틱거리고 근데 그 딸의 파트너는 훨씬 딸보다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둘을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아니 그리고 또 보통 엄마랑 딸의 관계에서 또 보통 딸의 모습이 그렇죠. 이렇죠. 이렇죠. 보통 되게 못되고 약간 얘기하고 후회하고. 예, 그렇죠. 근데 딱 이 딸이 딱 그런 딸이잖아요. 아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박평도 그 집에서는 이런 캐릭터의 딸입니까? 뭐 저희 집에서요? 네. 비슷하죠, 사실.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좀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제 친구들은 이 책을 읽고 이제 엄마에게 좀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 저도 사실은 이 소설은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책 만들고 뭐 제가 그 편집한 책들 저희 부모님에게 잘 보내드리진 않는데 이 책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보셨나요? 네, 읽고 뭐 사실 남자랑도 알콩달콩하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살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보면서 했다. 근데 모르지 또 내 일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런 입장에 이입을 하면서 좀 책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작가와의 행사 같은데도 5, 60대 여성들이 많이 오신다는 걸 보면 네. 이 책이야말로 정말 드물게 한 중년 이상의 연배의 여성들도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군요. 그리고 참 그럴 만한 통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1쪽에 보면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 애들은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책에나 나올 법한 근사하고 멋진 어떤 거라고 믿는 걸까? 몇 사람이 힘을 합치면 번쩍 들어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여기는 걸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레즈비언 커플 딸을 보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 어른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한 세상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진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를 낳아준 나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걸까요? 내 딸은 왜 이토록 가혹한 걸까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나는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나는 그 애의 엄마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내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그 입장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딸에 대하여라는 책 지금 두 분이 밑줄 친 부분을 잠깐 읽어주셨는데 그 밑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소설치고는 네. 셋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읽어드릴 시간은 다음번에 네. 갖도록 하죠. 네, 오늘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를 직접 편집한 박평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